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챕터에서는 반복문, 루프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챕터에서는 루프와 반복문 중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이 흐름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기본적인 헬로 월드 C 코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시어너는 원래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마음대로 점프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전에 본 것들 중에는 이 함수가 끝났을 때 함수를 부른 곳으로 점프하는 return 같은 명령어가 있었고요. 뭐 스위치에서 사용했었던 break 같은 애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점프할 수 있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표적으로 뭐 break나 continue 같은 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걸 쓰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인 go-to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go-to를 빼고 이 break와 continue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자면은 얘네 둘은 이 루프 안에서 조금 더 흐름을 잘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바로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이크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위치에서 이 브레이크는 어떤 거를 입력받으면은 그 입력받은 인풋을 보고 해당 스위치문으로 간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고 브레이크로 해당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되죠. 루프도 이 브레이크가 비슷하게 이용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이 되면은 루프에 브레이크를 넣고 그 루프를 당장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까지 프린트하는 루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인트 i가 필요할 것이고 i는 1부터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1부터 하고요. i는 10까지 가라. 그리고 i++를 하고 프린트 f 뉴라인 띄고 i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는 뒤에다. 그리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자면은 뭐야? 아 오케이. 컴파일. 그럼 여기 1부터 10까지 잘 프린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컴파일을 했을 때 저희는 여기서 1, 2, 3과 5, 6, 7까지만 하고 8, 9, 10은 프린트하지 않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루프를 돌다가 이 7을 마주치면은 루프를 나가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야, 이 7을 마주치면 어떻게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을까? 뭐 1부터 시작해서 프린트가 될 것이고 이 루프에서 이제 7을 잡아야 되는데 건희님 그냥 1부터 7까지 하면은 1부터 7까지 딱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실 텐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 브레이크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 루프는 건들지 말고 7일 때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브레이크가 사용이 됩니다. 한번 다시 1부터 10까지 프린트를 한 다음에 7일 때 먼저 그 7이라는 숫자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해요. 만약 프린트를 하다가 만약에 i가 7이라면은 이 7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7 found라고 한번 외쳐봐라. 잘 보일 수 있도록 별표 한 다음에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7을 잡겠죠? 컴파일! 이 컴파일을 했더니 1부터 7까지 나오고 7을 딱 잡습니다. 7을 잡자마자 7 found라고 한 다음에 8, 9, 10을 진행을 하죠. 저희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7을 잡는 순간 여기서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기다가 만약 7을 만나게 된다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라고 한다면은 컴파일! 7을 만나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해서 나머지 8, 9, 10은 실행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브레이크는 루프 중간에 그냥 컨디션을 종결시키고 나와버리는 애예요. 코니님, 이 브레이크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텐데 저는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언제 쓰냐면은 이 while 루프를 돌릴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for 루프는 정확한 횟수를 알 때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while 루프는 이 언제 끝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의해서 종결이 되어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은 일단 제가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종결 컨디션이 온다면은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니님, 야 이거 무한 루프를 돌려놓고 브레이크로 끝내는 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 잘못되면 자꾸 무한 루프 돌지 않겠어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여러분도 브레이크가 필요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while로 무한 루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1부터 10까지 랜덤한 번호를 계속 뽑아가지고 화면에 프린트를 할 거예요. 뭐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나 잡아가지고 계속 뿌리겠죠. 그러다가 5라는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거기서 루프를 빠져나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코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시어너에서 랜덤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티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rnd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 변수에다가 이 랜덤으로 나오는 변수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rnd라는 인티저를 만들
만든 다음에 일단 랜덤 함수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져가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R&D에 랜덤한 숫자가 담기는 거죠. 그럼 일단 한 볼루프로 10번만 이 R&D라는 숫자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랜덤한 번호가 10번 루프를 돌면서 프린트를 하겠죠. 잠깐 이 while은 치워놓고요. 컴파일 하기 전에 코니님, 저희는 근데 이 rand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는 이 rand라는 함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야, 이 rand가 뭐냐? 라고 컴파일러가 물어보죠.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 rand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include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stdlib죠. 이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면은 이 rand라는 함수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어? 똑같은 숫자가 10개가 나왔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랜덤한 숫자를 한번 만들고 그 숫자를 10번 프린트 한 거예요. 이게 루프 안에 들어가야겠죠. 한번 루프 안에 놓고 컴파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이야, 조금 랜덤해 보이는 숫자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숫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컴파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어 뭐야? 411867? 다시 한번. 컴파일! 어 뭐야? 411867? 다시 한번. 어 뭐야? 자꾸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C 언어가 랜덤한 숫자를 만들 때 어떤 숫자 테이블을 참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테이블의 순서로 똑같은 랜덤이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건이의 랜덤 함수의 비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더욱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똑같은 순서로 랜덤이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퓨어 프리스타일, 이 즉흥적으로 가사를 쓰는 정말 진실한 랜덤을 얻고 싶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하기로는 현재 시간의 밀리세컨드를 이용해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랜덤을 뽑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저희는 sr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의 시간으로 이 랜덤 값의 시드를 초기화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컴파일하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랜덤으로 숫자가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어 근데 보니까 저희는 이 time이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 컴파일러도 뭐라고 해요. 야, 이 time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time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includ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time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밑에서 그 랜덤한 시간으로 시드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 랜덤한 숫자 10개가 나타나게 되죠. 이 숫자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신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봐도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숫자가 다이나믹해요. 저희는 이거를 1부터 10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저희는 1부터 10 중에 5를 뽑아와야 되니까 1부터 10까지 나오는 랜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너가 아무 랜덤 숫자를 얻어올 텐데 여기다가 모듈로 10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0부터 9까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1부터 10을 원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아무 숫자나 모듈로 10을 때린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하겠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랜덤하게 10개의 숫자를 생성해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7392932299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는 이 랜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for 루프를 한 1000번 돌면서 만약에 랜드가 5가 나오면은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고 한다면은 1000번 동안 계속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만들다가 5가 나오게 되면은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뭐 1000번은커녕 몇 번 못 돌았네요. 771843이다가 5가 나왔어요. 5가 나오자마자 만약 숫자가 5라면은 브레이크로 빠져나와라 했기 때문에 한 뭐 대여섯 번 돌고 빠져나왔죠. 그러면은 1부터 1000까지 범위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1부터 1000까지 돌면서 만약 555가 나온다면은 빠져나와봐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1부터 1000까지 막 뽑다가 555가 나오면은 루프를 빠져나올 거예요.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죠. 이 453 이렇게 랜덤한 숫자를 막 뽑다가 우연하게 555가 나와서 루프가 브레이크가 된 상황인 거죠. 이제 브레이크의 사용처를 아시겠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for 루프가 아니라 사실 while 루프예요. 이 while로 무한 루프를 돌다가 이 while 무한 루프를 돌면서 랜덤을 생성을 하다가 그 랜덤을 프린트를 하죠. 그러다가 만약 555가 나온다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아까 for 루프는 뭐 1000번 돌아라, 10000번 돌아라 이렇게 횟수를 지정해 줬는데 이 while 루프는 무한 루프를 돌면서 딱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 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횟수를 넣지 않고 종결 컨디션을 넣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날려버리는 거죠.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와일루프도 이렇게 돌, 뭐야,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요. 뭐 몇 번, 한 10번 때려보더니 뭐 555가 나왔나봐요. 운이 좋네요. 그래서 무한루프를 돌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혹은 종결 컨디션이 오면은 그 순간 루프를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브레이크죠. 이 와일과 브레이크의 조합은 뭐 다이나믹 듀오까지는 아니고 뭐 거의 뭐 치킨과 맥주의 조합 정도, 딱 그 정도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컨티뉴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헬로우 월드로 이거 두 개 지우고 이제 한번 컨티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컨티뉴는 이 브레이크와 비슷하게 원하는 순간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점프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브레이크는 그 키워드를 보자마자 루프를 강제로 빠져나오는 명령어였다면은 이 컨티뉴는 조금 이 브레이크보다는 부드러운 애인데 이 컨티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그냥 진행해라 이거죠. 이 컨티뉴를 한글로 하면은 진행해. 루프는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요. 그냥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다 무시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for 루프가 있어요. i는 0부터 시작할 거고요. 10번 돌 거예요. 그리고 i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hello world를 10번 프린트를 할 거예요.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아이고 좀 못생겼네요. 다시 한번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0부터 9까지 10번 프린트가 잘 됐죠. 이쯤에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루프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또 그림판 한번 쓸게요. 이 루프의 순서는 처음에 여기로 오게 되죠. 처음에 이니셜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게 1번이죠. 그리고 2번을 갑니다. i가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됐는데 혹시 종결돼야 하는 조건이니? 물어보면은 0은 10보다 작으니까 아직 조건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로 옵니다. 3번 안에 내용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직 돌아야 할 조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면은 4번 마지막 이 i가 플러스 플러스 되게 되고 한 아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왔다가 다시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1, 2, 3, 4, 2, 3, 4, 2, 3, 4 이런 방식으로 계속 루프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게 한 아이터레이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 저희가 0부터 9까지 프린트를 하는데 2의 배수는 프린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2, 4, 6, 8은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프린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 i가 모듈로를 2로 때렸을 때 0이라면은 그 뜻은 2의 배수라는 거죠. continue를 해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hello world도 얘한 밑으로 내려볼게요. 검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 0, 1, 2, 3, 4, 5, 6, 7, 8, 9가 올 텐데 2의 배수면은 2로 모듈로 때렸을 때 0이라는 거는 2의 배수라는 거죠. 2의 배수면은 밑에까지 가지 말고 바로 4번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1, 2, 3, 4번에서 continue를 보는 순간 이 브레이크처럼 루프를 빠져나가지는 않고 4번으로 한 아이터레이션을 패스시켜버리는 명령어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 1, 3, 5, 7, 9가 나왔어요. 0, 2, 4, 6, 8이 없어졌죠. 처음에 이 i가 증가가 되고 만약 2의 배수라면은 2의 모듈로가 0이라면은 continue를 함으로써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프린트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한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continue는 그냥 그 턴을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 너 2의 배수야? 진행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와 continue 정말 쓸모없다 할 수도 있는데 뭐 당장은 쓰임새가 없더라도 나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배워놓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배웠어요. 브레이크는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고 컨티뉴는 한 아이터레이션을 패스한 다음에 바로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우투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 고우투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이 고우투는 이 키워드를 보는 순간 원하는 구간으로 그냥 강제 점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뭐 루프 중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프린트 F 그리고 뭐 하이 그리고 뭐 바이 헬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쁘게 뉴라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엔드라고 프린트를 하고 종료를 시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컴파일을 해보면은 저희가 프린트를 한 대로 하이, 바이, 헬로, 엔드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하이만 프린트를 하고 바이랑 헬로우는 프린트하지 않고 바로 엔드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이 고우투는 무조건적인 점프이기 때문에 어디로 점프할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만약 여기다가 엔드라는 레이블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하이 이후에 고우투 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이를 프린트한 다음에 바로 무조건적으로 엔드 레이블로 점프를 띄워라. 한번 컴파일을 해보죠. 컴파일을 하면은 하이만 프린트를 한 다음에
Go to End Label로 가가지고 바로 End를 프린트하고 종료가 납니다. Go to가 아주 강력하죠? 아주 편리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점프해버릴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 코드 구석구석 고투를 이렇게 막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볼 때 이 코드가 이 어디로 튀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뭐 다시 뭐 고투 뭐 퍼스트가 있고 여기 퍼스트가 레이블이라면은 뭐 막 이 고투가 막 이렇게 있고 하면은 코드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코딩이라는 게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원하는 곳으로 튀는 거잖아요. 이 고우투문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우투를 뭐 절대로 쓰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마라. 이 강력해서 달콤해 보이나? 독이 든 성배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걸 왜 안 쓰냐?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뭐 필요할 때 적당히 사용하면은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우투를 뭐 코딩할 때 뭐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프로그래머의 자존심입니다. 왠지 누가 제 코드를 보면은 어? 고투가 있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누가 고투가 가지고 막 놀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C 언어는 모든 for 루프를 while 루프로 대체할 수 있듯이 고투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고투를 안 쓰고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고투를 안 쓰고도 고투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이 프로그래머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이 레전드 컴퓨터 과학자 중에 다익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우투문에 대해서 이 고우투는 이 코드를 이 더럽게 만든다 코드한테 해롭다 이거죠. 그래서 뭐 고우투를 쓰셔도 안 쓰셔도 뭐 되는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머로서 채통을 지키세요. 뭐 아무튼 오늘은 흐름을 제어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흐름 제어문 중에 뭐 브레이크와 컨티뉴 그리고 고우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C 언어의 꽃까지는 아니고 그 줄기 정도 뭐 아무튼 뭐 중요한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